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우리 몸에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또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 B를 쬐지 않으면 체내에서 스스로 비타민 D를 합성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비타민 D는 뼈와 근육의 성장을 돕고 면역력 강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이나 구루병 등의 질병을 유발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타민 D,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쬐어도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외선 B는 요거 창문에도 막힙니다. 그러니 비타민 D 좀 합성하겠다고 창문 앞에 서 있으면 그냥 비타민은 없고 살만 타게 되죠. 왜냐면 피부색이 변화를 주는 자외선 A는 창문을 쉽게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내 자외선에도 살이 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외선은 피부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기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게 되는데요. 빛을 받으면 피부암, 안 받으면 골다공증, 이 양각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조량이 너무 강하지 않은 시간대에 20-30분 정도만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주 2-3회 산책하다 들어오는 건데요. 그 정도만 되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20-30분이 지나기도 전에 자외선에 의해 얼굴이 붉어졌다면 다음부터는 붉어진 시간에 밤만 나갔다 오고 부족한 부분의 비타민 D는 음식이나 영양제에서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타민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문 앞에 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면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꼭!